자, 꿀떡 멘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별, 그 다음에 배치 모델별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되겠습니다. 크게 보면 물어본 건한 개예요. 고려사항이고요. 쪼개면 서비스 모델별하고 배치 모델별이에요. 그러니까 서비스 모델별을 2달락으로 보내고, 그 다음 배치 모델별을 3달락으로 보내면 될것 같아요. 1달락은 점미어를 이용해 가지고 좀 만들면 좋겠죠.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걸로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. 답을 보겠습니다. 1달락을 클라우드 컴퓨팅의 오버뷰로 왔네요. 오버뷰로 왔고, 지금 종류를 포그, 유틸리티 엣지 이렇게 왔죠. 요 부분. 그 다음에 서비스 배치 재사용 기술 요 부분. 요 연결고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시도는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별 고려사항. 또 2달락 나왔죠. 서비스 모델별. 서비스 모델이라 그러면 뭐 파스, 사스, 그 다음에 라스 뭐 이런 종류들을 말합니다. 요 부분은 이제 잘 들어오셨는데, 만약에 이렇게 공간이 좁다고 하면은 요 끝까지 당겨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.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별 특징에 따라서 나와 있다. 근데 1달락에 보니까 요 간글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1달락, 서비스 모델별로 이렇다라고만 설명했지, 원래는 이 질문한 게 서비스 모델하고 배치 모델이니까, 어차피 오버뷰라고 하면은 이 간글에는 배치 모델에 대한 설명도 일부 있어야 되겠다. 서비스 모델만 설명한 건좀 아쉽다.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고.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 들어왔죠. 근데 이제, 맞아요. 요 고려사항 이렇게 오는 게 맞아요. 근데 원래는 제 생각에는 고려사항이 여기 오고 이 부분에는 기술이 좀 언급돼야 될것 같아요. 세부 기술들. 배치 모델별 고려사항. 요거는 내용이 좀 이상하죠? 그래서 내용 부분만 좀 손대시고. 네, 맞습니다. 고려사항을 옮기고, 이 부분에는 기술이 좀 언급되면 더 좋겠다.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틀린 답이라 하더라도,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는 직접 배치와 간접 배치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는 대단한 필력인 건 확실합니다. 계속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니까 답안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